지금은 N잡러 시대. 누구나 N잡러가 될 수 있다. 1분 1초도 허투루 보내지 않는 부지런함의 끝판왕인 2022년 신 N잡러들을 황금 나침반에서 만나봅니다. 첫 번째 N잡러를 찾아간 곳.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N잡러 맞으세요? 아, 네, 맞는데 지금 제가 황금 시간대라서 좀 바쁘거든요. 이따 얘기할게요. 배달 주문이 가장 많은 저녁 시간, 매서운 바람도 무섭지 않다. 힘차게 달리는 올해 30살이 된 청년 박현동 씨. 음식은 신속 배달이 생명. 아이고 바쁘다 바빠. 부지런히도 움직이는데. 배달 왔습니다. 이번 거는 꽤 많아서 1,490원 벌었네요. 이번 이게 정말 쏠쏠한 제 N잡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주문이 많은 저녁 시간엔 주로 배달 대행 일을 하며 쏠쏠하게 돈을 벌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출퇴근용으로 타던 스쿠터가 있었는데 그 스쿠터를 이용해서 배달 대행 일을 해보자, 이제 배달 박스도 달고 이제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많이 벌 때는 얼마나 벌어요 하루에? 하루 종일 한다고 생각하면은 20만 원 이상도 버는 것 같고요. 오늘 흘린 땀은 내일을 위한 밑거름이라 했던가? 다른 이들의 저녁 식사 시간에 현동 씨는 부지런히 땀을 흘린다. 이제 끝나신 거예요? 네, 이제 1N잡 끝났고 다음 2N잡을 하기 위해서 좀 휴식을 취하러 들어갑니다. 약 2시간 동안 번 수익은 10만 원 정도. 다음 날 현동 씨를 다시 찾아왔는데 근데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사뭇 진지하게 운동을 가르치는 모습. 이분이 누구신 거예요? 트레이너, 저 트레이너스. 20살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오며 몸을 관리해왔다는데 가장 잘하는 운동이란 특기를 살려 트레이너란 직업을 선택하여 현재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멋져. 여자 운동할 때는 디테일 위주로 잘 예뻐 보이게 알려주시는. 자, 올해는 5kg 감량을 목표로. 5kg, 5kg 화이팅! 올해는 다이어트 성공! 집에서 매트리스를 깔아도 되고 이 운동 자체 매트리스가 없어도 돼요. 올릴 때 3초, 내릴 때 3초 센 뒤에 하시면은 집에서도 혼자 자극을 느낄 수 있는 좋은 홈트레이닝이 될 것 같습니다. 안양의 서련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서련 선생님! 서련이 여기 있네. 더 탄탄한 몸을 위해 달려봅시다. 이렇게 바쁘게 사는 이유가 있다고. 10대 시절 10년을 이제 축구선수로 지냈거든요. 부모님이 뒷바라지를 되게 많이 금전적으로나 이제 해주셨는데 그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꿈이 이제 축구선수, 이제 국가대표였는데 그걸 이제 어찌됐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20대 맞이해서는 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마음이 잡히더라고요. 새로운 곳을 여행하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배우며 진취적인 삶을 개척해 나갔단다. 2022년 M잡러는 뭐 옛날에 따져보면 뭐 회사 다니면서 뭐 저녁에 대리운전하고 이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N잡러였으면은 2022년에는 이제 새로운 플랫폼 시장도 많이 열리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취미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과의 차이점인 것 같고요. 아니 이번엔 또 어떤 일을 하려고 이리도 부산스럽게 준비 중인 것인지. 안녕하세요, 빡동입니다. 새해 맞이 조깅뛰기 컨텐츠를 준비했고요. 그의 또 다른 잡인 최근 운영하기 시작한 개인 방송 채널. 오늘 콘텐츠는 바로 조깅. 네, 개인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친구들이 이제 제가 항상 제 삶이 재밌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카메라에 녹여서 보여주면은 재밌어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너무 N잡러여가지고 좀 쉬었으면 어떠나 싶을 정도로 본인의 체력과 본인의 건강 관리를 좀 꼼꼼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너무 바쁘니까. 그럼요, 그럼요. 오늘 달리기는 제가 봤을 때 저를 따라오려면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강도 꽝꽝 얼만큼 추운 날씨. 거참 뛰기 좋은 날씨네. 갑시다, 출발. 2022년 맞이 조깅을 힘차게 시작한다. 추위도 열정 앞에 선 속수무책. 담당 PD도 덩달아 달리는데 아유 숨차겠어. 아, 같이 가. 빨리 오세요. 괘물입니다, 괘물. 느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활기찬 삶을 위한 동기부여가 됐으면 한다는데. 아이고. 제 아무리 열정가이라 하더라도 배터리가 방전되기도 한답니다. 한바탕 조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현동 씨. 쉴 법도 안 돼 컴퓨터로 작업 중이다. 조금씩 하나 둘 셋 넷 올릴 때마다 점점 뭐 손도 빨라지고 영상 편집 기술도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면서 좀 뿌듯해하고 요즘 제일 재밌어요. 하고 싶은 건 무조건 도전? 최근엔 스쿠버 다이빙에 푹 빠져 새로운 도전 중에 있단다. 제가 취미로 스쿠버 다이빙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서 스쿠버 다이빙을 지도할 수 있는 강사까지 돼보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도전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찬란한 젊음은 지금 분위기에 무엇을 해도 아름다운 도전이 될 시기. 오늘을 열심히 살아낸 현동 씨의 내일은 더욱 빛날 겁니다. 엔잠론 사는 각오는 이제 앞으로 이제 체력 관리를 잘 해야겠죠. 그래야 좀 더 다양한 직업을 소화해낼 수 있으니까 체력 관리도 꾸준히 하고 충분한 휴식도 취해야 된다 생각해서 잠도 잘 자고 그 외 시간에는 이제 알차게 사용하겠다는 게 제 목표입니다. 꿈을 키는 청년 박현동 씨의 스쿠터는 오늘도 쉴 새 없이 달립니다. 빠라바라바라밤. 다음 엔잡러를 찾아온 곳.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이른 새벽. 모두가 자고 있을 시간. 조용히 뭔가 작업 중. 엔잡러로서 좀 새벽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고 계신가요? 네, 일하고 있는 겁니다. 잠옷 입고? 네. 잠옷 바람으로 집에서 일하는 중이라구나. 오늘 혹시 그럼 재택하는 날? 이런 틀을 만들어서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서관을. 주부들을 대상으로 자기 개발을 위해 지식을 쌓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며 월 10,000원의 구독료를 받고 운영 중이라는데. 처음에는 버려지는 시간을 알차게 사용해봐야겠다 이렇게 시작했던 건데 여러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도움이 네, 수익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두 아이의 엄마인 은선 씨. 주부로서 아이들 육아하는 것 또한 또 다른 중요한 그녀의 잡. 엄마 바쁘니까 어때요? 맨날 전화를 해요. 아, 바빠서? 빨리 보고 싶어서? 네. 엄마 이거 밥 이거 유모초밥 해놓은 거 여기다 놔둘 테니까 이거 물이랑 먹고 여기다가 올려놓고만 가면 돼?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이는 엄마를 대신해 일손을 돕는 아들. 아이고 효자요. 우리 강민이 때문에 집이 이렇게 깨끗한 거군요. 저희 엄마가 돈 많이 해요. 우리 아들들이 많이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니 이번엔 또. 또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제가 시간 관리 코치로 또 활동을 하고 있어서요. 그럼 또 다른 엔잡러네. 네. 오후엔 1:1 시간 관리를 하는 코치로서 활동하고 있다는데 시간 관리 코칭을 통해 큰 변화가 있었다는 수강생. 무기력이 좀 심했어요. 그러던 차에 시간 관리 하시는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내 머릿속에 너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인더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다이어리 같이 생긴 도구인데요. 네. 이 안에는 그냥 시간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성과 관리라든지 나의 목표 관리, 지식 관리, 뭐 기록 관리, 시간 관리에서부터 저의 인생에 대해서 모든 걸 스스로 셀프 리더가 돼서 관리할 수 있도록 네, 기록을 해나가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를 세우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며 일과 인생을 능동적으로 설계해주는 방법과 습관을 길러주는 힘을 배우는 바인더. 보는 시청자들이 따라하려면 어떤 걸 중점적으로? 계획과 피드백, 하루 전날, 저녁에. 그래서 시간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다음 날에 그 당일이 돼서 내가 그걸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나중에 저녁에 대해서 또 피드백하는 것까지. 네. 단순히 열정만이 아닌 꾸준하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관리법을 배우는 시간. 이런 시간 관리를 한다는 거를 돈을 주고 배운다는 생각 못했지만 그만큼 되게 절실했어요 저는. 제가 그 정도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실 다 정리하고 싶어요. 근데 이 바인더가 어? 이 시간이 선생님 네. 인생에는 정말 되게 소중한 시간이네요. 터닝 포인트라고까지도 이야기했어요. 제가 다시 에너지를 찾았거든요. 다시 돌아온 은선 씨의 집. 아휴 이젠 좀 한숨 돌리나 했더니 같이 스티커를 붙이는 거 할 거예요. 어?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를 따라가 보니 별안간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 중? 설마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은선 씨의 또 다른 잡? 뭐 하는 데예요? 공부하는 거. 흥글쓴 거예요. 작은 방으로 그냥 쓰던 방이었는데 이제 어린이집 운영했던 그 경험 때문에 네, 그렇게 연결이 돼서 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유치부 대상으로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선생님 어때요? 예뻐요. 아. 선생님하고 이렇게 공부하니까 어때요? 좋아요. 뭐가 좋았어요, 서준이는? 선생님 예뻐서요. 야, 뭐야, 다 시킨 것 같아, 왜 이래? 책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2022년도 트렌드 중에 하나가 또 엔잡러이기도 하거든요. 엔잡러로서의 삶에서 나의 충족감, 나다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트렌드에 맞게 살아가는 게 저만의 그런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이 잘하는 다양한 일을 하는 2022년 신 엔잡러를 만났던 시간. 대한민국의 엔잡러들을 응원합니다.